어제 지금 그 보이는 교미상 여러 개를 농장으로 옮겨가지고요. 농장으로 옮겨서 본통에 넓은 통에 넣는 작업을 했고요. 한 통을 남겼습니다. 교미상 하나를 남긴 이유가 못 돌아온 벌들 여기 들어가게 한 통을 남겼어요.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거를 조금 넓은 통으로 통갈이를 해줄 겁니다. 지금 남은 게 산란 시작을 했고요. 한 장입니다. 한 장. 상태가 꽤 좋다고 적혀 있네요. 그래서 요거를 지금 부랴부랴 찍어서 간단하게 찍어서 바로 올리겠습니다. 지금 저녁 7시 반 조금 지났습니다. 그래서 바로 작업을 해가지고 올려 보겠습니다. 예, 보시는 것처럼 교미상은 요 망고, 그 다음에 이게 망고죠. 그 다음에 뭡니까? 레드 용과 요런 걸로 했습니다. 그래서 2매 내지 3매가 들어가고요. 작은 거는 뭐 1매 들어가는 것도 있고, 그래서 요거를 주로 썼고요. 그리고 통갈이 할 거는 좀큰 거, 7매 정도 들어가는 거, 7, 8매 들어가는 바나나 박스로 한 겁니다. 바나나 박스. 그래서 하단에 이렇게 구멍을 냈고요. 다 테이프로 붙였습니다.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. 예, 실내는 이런 형태로 각 구멍 하나를 걸쳐 놨습니다. 걸쳐 놓고. 반대편에도 걸쳐 놓고요. 그래서 웬만한 그 공기 구멍은 다 테이프로 막았어요. 아주 쉽습니다. 그래서 뭐 5분이면 하나 정도 뚝딱 만드는 그런 획기적인 게될 수도 있고요. 일본에서는 이런 종이 박스 벌통을 가지고 벌을 넣어서 그 택배로 다 보내는 그런 그 박스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거를 쫓아서 한게 아니고 제가 해보니까 일본에 그런 게 있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. 네, 본통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. 그 다음에 고체 사료, 요게 제가 최초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. 최근에 약간 눌러붙어 가지고 색깔이 약간 갈색인데 요거 확인을 해본 결과 잘 먹고 있습니다. 아주 똑벌이 됐습니다. 도치를 줘놨네요.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. 예, 후년 없이 하니까 벌들이 조금 사나운 것 같습니다. 바로 왕이 보이네요. 아주 통통하군요. 가운데 길쭉한 건 노란 게 왕입니다. 아주 가득 찼습니다. 불장 대신에요. 고체 사료 하나 넣어줬고, 그 다음에 공간이 부족하니까 빈 소비를 하나를 더 넣습니다. 그리고 하나 건너서 예비로 넣어놨고요. 그 다음에 사양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방식 사양지 하나 넣어놨습니다. 이제 여기다 털어주고, 저 박스에 붙은 거 털어주고요. 그 다음에 앞에도 털어주고 끝내겠습니다.
속에도 아주 뭐 겹겹이 쌓여 있어요. 운전 없이 하니까 아주 날이 더워집니다. 네, 개포 덮었고요. 그 다음에 뚜껑은 예산 사과, 사과나 100박스 작은 게 7.5kg 짜리가 딱 맞습니다. 그래서 그걸로 해놨고요. 그 많던 돌들이 지금 줄 맞춰서 예, 저기 집이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. 네, 이곳으로 간단하게 영상 마치겠습니다. 어제 금이상 작업해가지고 지쳐가지고요. 오늘은 집에서 쉬다가 이 작업을 하게 됐네요. 감사합니다.